우리 한국중앙교회가 금호동에서 개척할 때부터 출석하시면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신 한 은퇴 권사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중앙교회 은퇴 권사 최양술 권사입니다. 누가 저를 인도했나 하면은 우리 친정 오빠가 너무 말씀도 좋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가자고 그래서 저를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계속 다녔지요. 그러니까 몇십 년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강제로 가자고 그래서 끌려다녔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철야도 다녔고 그냥 모든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몸이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면서 파킨슨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 파킨슨 병의 증상으로 어디가 나쁜 곳이 생겼나 하면 후두. 후두가 굳어지는 그런 증상이 왔어요. 낫는 병은 아니지만 여기로 운동을 시켜서 나빠지는 것을 연장시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노래를 많이 부르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가 없지만 노래를 하루 종일 부를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찬송을 부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늘 불렀어요. 자녀들이 다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 부르는 중에 운명하셨어요. 항상 찬송 부르는 시간을 하면서 그 뭔가 하나님께 가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288장의 찬송의 내용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많이 불렀던 생각이 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Yeah.